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이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적 씨는 그 기억 관련해서 책 속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고. 크게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미라는 사람이 군대에 있다가 65년쯤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모든 게 완전히 급 알코올 중독이 돼서 코르샤코프 증후군이라고 알코올에 의한 이제 알코올성 치매. 네. 이 사람의 경우는 역행성 기억상실이 와서 네, 네. 거의 한 1945년 이전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이 나타나면 갑자기 형 왜 이렇게 늙었지? 이상하네.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달에 어떻게 가요? 이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모든 걸 한 10초 정도 1분밖에 기억을 못해. 애니메이션 중에 도리를 찾아서 니모 친구 중에 진짜 돌았으면 누구?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약화증. 나는 뭐 2차 대전에 참전했지. 아니면 나는 사실 배트맨 친구였지. 계속 이렇게. 근데 이 둘을 놓고 이 올리버 섹스가 그래도 지미는 뭔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탐슨이란 착화증에 빠진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가짜고 모든 경험이 균일화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예전 드라마는 기억상실증이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뭐 특정 사건이나 인물만 잊어버리는 부분 기억상실증 같은 것도 소재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특정 시점의 기억이 도려내듯 사라지는 건 오히려 꽤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게 아니라 그 시점의 기억 중에 유일하게 특정한 종류의 기억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일이 저기 뭐냐 그 발생했었고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됐었는데 자기만 거기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 기사 본 것처럼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느낌의 기억의 노드가 망가졌다는 거죠. 느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손상된 것들은 다양한 겁니다. 매우 다양해요. 네. 지금도 아주 한참 연구를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저희의 기억은 뇌 쪽에서는 어느 신경세포도 재생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란 곳에 있는 신경세포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생각하면 해마에 있는 그 매일 재생되는 신경세포는 램입니다. 그리고 해마는 하드드라이브입니다. 근데 작업을 열심히 해놓고 하드에다가 저장을 안 하고 컴퓨터를 땅 끄면 날라가죠. 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미입니다. 지미의 하드드라이브에는 그 자기 17살, 18살 때 그 기억대까지 기억만 남아있고 매일 작업하는 건 램에 있다가 그냥 매일 다 날아가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체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소희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갑자기 떠올랐다고요?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중에 기억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변호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이성민 선배님이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세요.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억이 사라져가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주변 인물의 한 명이었는데 기억을 잃는다는 게 정말 몸이 고통스러운 거 이상의 그냥 좀 다른 차원의 고통이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많이 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냥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기억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잣대거든요. 아주 극단적 기억상실증에 있는 분들은 뭐가 제일 힘드시냐라고 했더니 어떤 것을 할 때 결정을 못하겠대요. 왜요? 당신 지금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짜장면 먹었을 때 몇 번 기분 좋았지? 짬뽕 먹었을 때 얼마나 많이 행복했지? 이런 나의 전생애를 순간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소한 결정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결정을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떠나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는데 까치가 이렇게 앉았어요, 창가에.
그래서 얘야 저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요. 아들아 저새 이름이 뭐냐? 까치요. 아들아 저새 이름이 뭐냐? 아 진짜 아버지 까치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얘야 너는 어렸을 때 네 아버지한테 예 네, 조금 가다 좀 최근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았다고. 어, 진짜요? 네.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파괴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가 넘어간 분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는 기억이 없어지면 통째로 왕창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주소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뇌지도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뇌 속에는 옛날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랐어요. 그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제 치매라든지 뇌에 오랫동안 손상을 주는 효과들이 나타나서 근데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이제 배수구를 찾은 거죠. 관자놀이 쪽에 있는 곳에서 뇌 림프랙이라고 하는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를 찾은 거죠. 항상 조여져 있는 걸 좀 더 넓게 넓혀준다든지 그런 약물들을 할 수도 있고요. 실마리를 찾은 거고 갈 길은 좀 멉니다. 멀죠. 우리나라 직장인들 얘기 중에 또 충격적인 게 90% 정도 거의 대부분이 번아웃 증후군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요?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것과 관련해서 한 40%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자살률 가장 높고 다 무관하지 않은 통계들이죠.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해결 못하고 있는 욕구가 뭐냐. 저게 그 자아고갈로 유명한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 쓴 논문 중에 하나인데 X축이 뭐냐면요.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욕구예요. Y축이 뭐냐면 일상생활에 자질구레한 일들과 그 욕구가 얼마나 상충되느냐예요. 그럼 이거의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 우위쪽.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쉽게 간과되고 있는 거겠죠. 사실 이게 번아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보죠. 그럼 그게 뭐가 되겠냐면 잠이에요. 잠이에요.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안 자요. 언어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잠을 제일 제약시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이 욕 있잖아요. 너 잠이 오냐 지금? 뭐 이런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잠을 죄악시하는 유일한 누나예요. 그러네. 외국에서 그 욕 가능하지 않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실제 정말 중요한 게 아까 배수구 얘기했잖아요. 네. 그 깨 있을 때는 안 돌아가요. 자고 있을 때만 돌아가요. 그때 빠지는 거. 그때 노폐물 빠지는 거군요. 그래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잘 수 없다든지 3시간밖에 잘 수 없다면 2시에 숙면을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배수구가 가장 활발하게 그나마 활동합니다. 새벽 2시. 네. 그럼 그때 숙면하려면 최소한 1시쯤에 누워서 잠들어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12시에 잠들어야 12시.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선잠 들고 깊은 잠 들어가는 데까지 1시간. 2AM.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비실 랩이라 그래서 머리하고 척추가 일자가 되게 주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 잠이 보약이네요. 자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네. 남자를 읽고 마지막으로 뭘 느꼈는지 우선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병, 비정상, 환자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굉장한 폭력이고 낙인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쌍둥이 형제 숫자 파악하고 그런 둘이 있었는데 저 되게 뭉클했던 구절이 있어요. 이 쌍둥이 형제는 천사와 같은 직접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별 노력 없이도 그들은 숫자로 가득 찬 우주나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두 사람의 주위에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분위기와 일종의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무리 기묘하고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이를 병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부를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